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는 특집 방송이 준비가 됐었고 이미 예고가 된 대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특집 방송을 이어갈 텐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단독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전 녹화 형식이었고 또 미니 다큐 형태로 방영이 됐는데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 말씀들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재형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두 분 다 워낙에 바쁘시니까 어제 대통령의 대담 100분 전체를 다 보시진 않았겠죠? 다 보셨습니까? 저는 저 명품백 얘기하는 파우치 얘기하는 부분만 봤습니다. 파우치 논란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만 봤어요. 목사님은요, 다 보셨습니까?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봤는지 안 봤는지 말씀 안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오늘 특집 방송을 이어갈 텐데요. 뭐 거두절미하고 디올백 수수 관련된 내용이 사실 이 대담에서는 본질이라고 많은 언론들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감, 사과, 그 이후의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느냐. 오늘 뭐 조간을 보더라도 전체 언론들을 대다수가 글쎄 그런 평가를 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인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길래 언론마저도 그런 평가를 하는지 일단 저희 첫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통령이 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이른바 파우치. 네네.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네네.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또 봤고요. 이 영상을 본 국민들의 첫 번째 의아한 점은 당선 이후거든요.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더군다나 시계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전자기기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글쎄, 뭐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가량 살다가 이제 용산 관저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제 그 아내가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버지와의 동향이고 뭐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방문을 때문에. 접근했던 사람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관저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사저에 있으면서 또 지하 사무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겠다고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애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예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을 만나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그 시작부터 이 자료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좀 부분적으로 쪼개볼까 하는데요. 일단 뭐 질문 자체가 아까 그 백은종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명품백 디올백 모두 사실 뭐 조중동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명품백 디올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저희 질문하는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파우치 외국 회사 그 조그마한 백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랬을까요? 예. 예. 아무튼 저런 정대태 교장 얘기는 윤석열 김건희는 숨소리부터 거짓말이라는 걸 이번 대담에서 확실히 드러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 중에 진정성은 이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저 부분만 어제 재방송으로 봤는데요. 예, 예. 지금 파우치라고 KBS 진행자가 질문한 건 이 명품 수수나 예. 명품 님을 디올백이 전 세계나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피해가 보려는 예. 그런 어떤 얄팍한 실수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타 이제 다른 그 대통령께서 혹시나 보실지 모르는 뭐 유튜브나 어떤 유튜버들은 아니 그게 왜 명품 백이냐, 명품 가방이라고 하면 뭐 이 크기도 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지갑만한 파우치를 선물해 놓고 300만 원짜리인데 그 파우치라고 불러야지 명품 백이 아니다라고 이미 다른 유튜버들이나 이제 대통령이 보실지 모르는 그런 쪽에서는 주장을 그간 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대목이 어제 대담에서 드러나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의아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파우치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예.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파우치, 가방, 핸드백 이걸 구분하지는 않아요. 용어를.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는 예. 그런 의도가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담자라고 하는 것은 예. 사회를 보는 사람은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이렇게 정권을 측면 지원하는 그런 KBS 사장 또 새로 바뀐 모든 임원진들 예.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다 뭐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에서 이 대담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이 사건에 대한 축소, 왜곡, 굴절을 시도하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예. 외국 언론들도 다 디오르 또 이렇게 예. 표현을 했고 예. 핸드백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파우치라고 굳이 뭐 이렇게 틀리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예. 예.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아. 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예. 네. 예. 큰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고 이건 사실 예. 목사님에 대한 부분이어가지고요. 네. 그 저 앵커가 그 박장범 앵커라는 사람인데 박 앵커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몰래 카메라를 착용한 전자 시계를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전과 경호에 대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질문하는 과정에 나온 말인데 네. 목사님을 신분이 검증되지 않, 그러니까 신분인 대통령 부인의 신분인 상태에서 저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부인을 만났다라고 규정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목사님은 검증되지 않은 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경호 시스템이나 영부인이 피해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예. 만든 그런 그런 얘기들인데 질문인데 예. 예. 질문 자체가 아주 불순한 거죠. 저는 미국 시민권자 국적자이고 예. 대한민국에서도 육군 정규 제대를 전역을 3년 전역을 다 했고 예. 민방위까지 예비군 민방위도 아무 이상 없이 다 마친 건전한 사람인데다가 예, 예. 저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0년 동안. 예, 예. 전국에서 저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없죠. 북한 예.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예.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그러고 예. 또 목회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목회에만 전념했던 사람이고 예. 그런데 저를 검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왜곡을 하고 축소를 했다는 것 자체도 네. 저는 뭐 인정할 수 없죠. 검증되지 예. 않았다 하는 거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불렀다면 네. 김건희 여사 비서진들이나 김건희 여사 경호팀들이 경책을 받을 문제지. 예. 제가 뭐 경책받을, 지적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럼 검증되지 않은 분을 대통령 취임식에 부르고 취임식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그 취임 그 파티 예. 뭐라는가 거기에 한 150명만 가는데도 불렀다면 예. 이 지금 뭐 상당한 한
몇 개월 기간이 있는데 예. 이미 최재형 목사는 그 김건희 측이나 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예.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도 찍고 김건희하고도 찍고 뭐 그 국무총리도 찍고 다 찍었잖아요. 예. 외교부에서도 다 검증을 그래서 했죠. 그래서 검증은 예.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검증이 된 사람이다. 예. 이미 6개월 전부터 예. 뭐 고향 친분 이런 걸 떠나서 예. 그 윤석열 취임 네, 그 참석한 걸로 이미 대통령실에는 검증이 되어 있다. 저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상기시켜서 제가 예. 갑자기 저도 예. 하고 싶은 말이 생겼는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그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날 그 시간, 이 손을 올리는 그 시간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딱 예. 인수인계가 예. 딱 되는 곧 예. 이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관할을 했기 때문에 저를 신라호 때 국빈 만찬 135명 참석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를 검증을 했던 거고 외교부에서 예. 초청을 위한 대상자로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검증을 했기 때문에 예. 양측 정부에서 다 검증을 마친 사람인데 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예. 그 135명 중에는 정말 요인 중에 요인들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 저는 또 미국에서도 남북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것이 예. 인정됐고 예. 저 말고 미국 시민권자 중에서는 김창준 연방 하원을 세 번 지냈던 분 있잖아요. 예. 그분 저 말고 왔었어요. 해외 예. 예. 대표로서는. 예. 그래서 검증은 됐죠. 예. 네. 이 검증에 대한 문제가 일단 사전 질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원 검증이 잘 되지 않은 인물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을 만날 수 있느냐. 놀랍다. 의아하다. 이게 그 당시 앵커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본 것이고 그러면 검증 말고 사실 검색에 대한 부분은 즉 검색기, 검색대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이 디올백 수수 보도를 할 때 최재형 목사께서 주장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그 코바나 콘텐츠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보안 검색을 받아보셨고 실제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제 대통령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검색기를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복도가 막혀가지고 거기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이 대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거는 제가 분명히 시시비를 가려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검색대라고 하는 것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현관에 그 공항 검색대 같은 물건을 이렇게 검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독극물이 있든지 폭발물이 있든지 그런 걸 검색하는 검색대가 아크로비스타 현관에 비치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소포나 선물이나 우편물, 저같이 선물 갖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검색 절차를 마치고 예. 거기에서 그 전해준 사람의 신상을 다 적는 장부가 있어요. 예. 예. 거기다 하고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선물도 다 거기를 통과했던 거예요. 디올백도 거기를 통과했고 예. 샤넬 화장품도 거기를 통과해서 김건희 여사 한테 전달이 된 겁니다. 예.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예.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예. 그걸 검색대라고 그러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검색기는 이제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앞에 예. 공항에 이렇게 출입하는 이렇게 이렇게 검색기 있지 않습니까? 기기에 집어넣는 가방 아니 그거 말고 예, 예. 사람이 통과할 때 삑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예, 예, 예. 이렇게 케이스 같이 돼 있는 거, 어떤 네. 입구 같이 생긴 거. 네.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건데 네. 그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커머나 콘텐츠 앞에 복도에는 예. 사복을 입은 여성 형사들 또 남성 형사들 이런 분들 경호원들이 예. 이어폰을 끼고 쫙 깔려 있었어요. 몇 메타 간격으로 예, 예. 늘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아크로비스타라고 하는 그 거대한 아파트 예. 삼풍백화점이 묻어뒀던 그 터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 거대한 아파트는 정경들이 경찰들이 교통봉을 들고 예. 계속 조를 짜가지고 순찰 돌고 경호를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제가 여사를 접견할 때 그 경호원들이 저를 더듬는 손으로 더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삐삐삐 소리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다 예. 하고 예. 그다음에 제 가방을 들고 간 가방 속도 다 이렇게 뒤져보고 그다음에 핸드폰은 마지막에 어디다 맡기는가 하면 예. 유리인지 아크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항같이 생긴 데가 있어요. 이게 투명한 이런 모구망같이 생긴 데다가 거기다 폰을 집어넣고 예.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고 여사를 접견하는 구조예요. 커머나 예. 콘텐츠가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고 예, 예. 맨발로 들어가면 실내화를 줄여서 예.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인데 예. 그런 구조기 때문에 완벽하게 했죠. 예. 단지 예. 이게 뚫렸다는 게 뭐냐면 이 제 손목시계가 예. 전자손목시계입니다. 예. 전자손목시계인데 동영상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호원이 예. 그것을 일반 전자손목시계인 줄 알고 들여보낸 거고 예. 꼼꼼한 경호원들이었다면 그것을 끌러서 제 핸드폰을 놓는 유리함 속에 예. 넣도록 했어야 이제 예.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예. 저도 잘못 없고 그 사람도 잘못 없습니다. 예. 네. 예. 12B를 정확하게 가르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뭐 최재형 목사님이 몸수색까지 다 받고 우리가 보는 그 대통령 그 경호를 위한 이렇게 검색대만 없었을 뿐이지 아크로스 비타 위에는 검색대가 있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없었다. 주민이 불편할까 봐 그랬다 하는데 예, 예, 예. 주민이 불편할까 봐서 수많은 경찰과 경호원들이 옆에 쫙쫙 서가지고 무전기 들고 있었냐. 예. 이게 더 불편한 거고 이게 더 그 주민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거지 검색대보다는 사람이.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그 얘기는 예. 정말 그 김건희가 시켰는지 예. 아니면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저는 김건희 측에서 이번 대담도 대부분 대본을 써서 시켰을 거라고 보는 그쪽에 무게를 두는 사람인데 예. 정말 어떤 귀변, 궤변, 예. 강변, 변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제가 보면 궤변이었다. 귀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전혀 없는 사실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 평은 서울에서의 공식 입장은 궤변을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도가 막혀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검색기를 거기에다가 설치할 수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라고 예. 지금 백은종 대표가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주민분들 불편해서 이 보안 검색을 허술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합니다만 또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제 사람의 기대는 안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박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친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왔을 때 대통령인 나조차도 또 대통령 부인인 아내조차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막 근데 야박하게 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만나달라고 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이제 주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목사님?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그게 뭐 진짜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면 저를 접견조차 하지 않았겠죠. 허락을 안 했겠죠. 네.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사적인 관계 예. 뭐 같은 양평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친과의 인연이고 뭐 이제 동생들 언니, 형부 이런 사람들이 제 신학교 동문이고 예.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런 건 사적인 거고 그런 사적인 거를 가지고 자꾸 제가 뭐 접근했다고 그러는데 접근하긴 뭘 접근합니까? 예.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김건희 여사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제가 선물 사진을 먼저 카톡으로 보내고 나서 예. 비서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예.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는데 예. 혹시라도 못 찾을까 봐 예. 어떤 말까지 한지 아십니까? 카톡이기 때문에 증거도 있어요. 다 카톡 남아있으니까. 목사님 삼풍백화점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압니다.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 건물입니다 하면서 약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신 여사께서 예. 뭘 내가 뭐 치고 들어오고 뭐 네. 밀고 들어왔다고 그런 말을 예. 합니까? 예. 그리고 제가 덧붙이면 예. 이제 공직자의 참명성은 공과 사를 가리는 데 있어요. 예.
이 공적인 부분에서는 내 형제나 부모까지도 철저히 어떤 배제돼야 할 부분이 있죠. 어머니나 형제는 얼마나 친절해요, 친하고.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 여러 가지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형제 간에 그런 불화가 발생했는데 예. 공인이라 하면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가려야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의 삶은 공사 구분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저는 이번 윤석열의 신년 궤변에서 예. 그걸 확실히 느꼈다. 서울의 소리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계백장군을 뭐 비유하는 거는 너무 무리지만 계백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만큼 공과 사는 분명히 하고 뭔가 공익을 위해서는 사익을 다 이제 포기하는 예. 이런 거에 되는데 이 공사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고. 예. 네.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다라는 측면 두 분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걸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저한테 만약에 미리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라면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26년간 공직에 종사했던 그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직접 워딩입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라면은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나 하지 않았나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아, 참나 보세요. 그 소리 듣고 저는 이거 보세요 아니 박 앵커님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 예. 내가 뭐 화가 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검사 간부 시절 그리고 중앙지검장 시절 예. 검찰총장 시절에 예.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예. 커버너 컨텐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업체로부터 협찬을 요구하고 후원을 예. 요구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그런 단체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서 예.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130개 업체로부터 이거 티켓팅을 사달라 예. 뭘 해달라 이러고 또 이런 뭐 이모콘티나 뭐 이런 거 파는 업체를 뭐라 하죠? 굿즈라 그러나요? 예. 굿즈를 파는 게 코바나 콘텐츠 부설로 또 있었어요. 그 회사가. 그런 거 판매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비근한 예로 도이치모터스에서 몇 억, 삼성카드에서 4,400만 원, 또 게임 업체에서 2억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나쁜 짓도 했고 김건희 예. 여사가. 예. 그런데 남편이 몰랐습니까? 알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자리에서 선물도 받고 뇌물도 받고 인사청탁 이런 것도 다 받고 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네.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것을 근절해야 되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했고 내가 몰카 공작을 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네, 네. 내가 적견을 마치고 나갈 때 내 다음 대기자들이 예, 예. 뭐 은행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무슨 대기자들이 손에 손을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몰카 공작을 한 겁니까? 내가 동원한 사람들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예. 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걸 딱 강조하는데 시기를 강조했어요. 시기를 강조했는데 이 엉터리 같은 얘기가 뭐냐면 한남동 관저를 들어간 후에도 이런 짓을 했어요. 뭐냐?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11월 7일 날 입주를 했는데 대통령이 첫 출근을 했다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달 23일 날, 11월 23일 날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백석대학교 설립한 장종현 박사가 총장도 지내고 이사장도 지내고 가족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그 신학대학에서 출발한 종합대학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학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착복하고 이래가지고 교도소도 갔다 오고 재판이 많이 진행 중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고급 분재를 예. 학교 트럭에 실어가지고 예. 한남동 그 새 관저에 그 전달해주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뉴탐사에서 작년에 보도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가서도 그 짓을 하고 서초동 관저에서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짓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 그리고 검사의 부인 시절에도 거기서 수많은 그런 삥을 뜯고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윤석열이는 이미 출마 자체를 해서는 안 될
고위 공직자였는데 언론들이 썩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출마하도록 부추기고 이 뒤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아서 대통령에 출마한 거지. 예. 어디 감히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 그 시절에 부인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전혀 인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죠.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예, 그건 김건희 여투의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 덧붙여서 부부싸움 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김건희가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으니까 예. 그걸 얘기한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정하게 끊지도 못하는 사람은 마을 이장 더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신년 대담은 윤석열의 신년 대담은 김건희가 써준 시나리오였다. 그걸 확실히 느낀 게 부부싸움 했다는데 이 질문이 나왔잖아요. 예. 이거를 보면 김건희가 어쨌든 감언이설로 요사스럽게 예. 국민들을 현혹해서 예. 우리는 다정한 부부고 우리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데 이거 부부싸움 안 한 게 이상합니다. 이런 명품 선물을 받았는데 공직자 남편이라면 나 같은 경우는 당장 나가고 싸움을 해야 맞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예.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은종 대표의 뭐 추정이시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대담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와 조율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고 하나만 더 백 대표께 여쭤보자면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이게 마치 나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을 내가 알았더라면 나한테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 부분 대통령이 선을 긋는 행위처럼 들리기도 하잖아요. 이건 의도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백 대표님.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거의 이제 5년째 취재를 하고 그쪽 친척들도 많이 만나보고 했잖아요. 예. 절대 아니다. 그 가정의 주도권 또 현재 국정의 주도권은 모두 예. 김건희에 있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이 이걸 알았더라도 찍소리 한마디 못 한 게 맞다. 분명히 이건 제가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이 방송을 들으면 어떻게 초심이라는 사람 우리 마음을 저렇게 찝어내지 했듯이 이건 김건희가 명품 뇌물이 아니라 예. 금괴를 받았어도 윤석열이 알았어도 김건희한테 왜 받냐 또 할 그런 사람도 아닐 뿐더러 예.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예. 오랫동안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예. 윤석열의 발언은 사실 아닌 예. 거짓 예. 괴담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사실 격앙 되실 수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두 분을 더 격앙케 만들 것 같아서 에너지를 좀 아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상을 저희가 보고 돌아올 텐데요. 이것은 즉 정치 공작이냐? 이제 박장범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당에서는 이런 주장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잠깐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네. 이 사안을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가 정치 공작의 희생자가 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뭐.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네.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뭐 최재형 목사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제 옆에서 굉장히 이제 그 들끓는 분노를 참고 계시는데요. 자,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을 했네요. 대통령도 역시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에게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 아까 제가 그 대기실에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서물꾸러미를 들고 여사를 접견하는 거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박장범 앵커, 예. KBS 사장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다뤄야지. 그걸 폭로했는데 그러면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 일단은 정치자가 들어가면
내가 정치인들과 연루가 되든지 정계에 무슨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미국에서도 당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 당이 없어요. 예. 한국에서도 단 한 번도 당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런 목회자로서 또 통일운동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물론 저 개인은 어제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러면 한국에 내가 정치인들을 만난 근거가 있어야 정치 공작일 거 아닙니까? 예. 정치인들 이 사건이 나고 이 난리가 나도 전화 한 통 오는 민주당 의원이고 누구 한 사람도 없어. 무슨 정치 공작입니까 이게. 그리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어떤 음모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내가 음모를 누구하고 피웁니까? 서울의 소리도 예. 이명수 기자와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명수 기자에게 화장품과 선물 또 핸드백을 내가 이렇게 그가 개인적인 사비로 충당을 해서 내가 그걸 부탁해서 내가 받은 거고 또 카메라도 손목시계도 내가 이제 이명수 기자로부터 내가 부탁해서 받은 거지. 내가 서울의 소리하고도 선생님 나하고 미리 이거 상의해서 공작 피운 겁니까? 서울의 소리도 내가 제보한 거예요. 서울의 소리하고도 공작을 피운 게 아니고 정치인들하고도 공작을 피운 게 아니고 나는 공익 제보자예요. 보세요. 박영식 앵커님, 우리나라 그래도 정치가 지방자치제가 발전했잖아요. 예, 예. 30가지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제도가 있냐? 파파라치 보상제도. 예. 쓰레기를 무단 투척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서 관공서에 제보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이 주어져요. 예, 예. 뭐 벌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다음에 음주운전자, 난폭운전자들 이런 위험한 운전자들을 신고하면 또 포상금이 주어지고 그와 같이 예.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도 파파라치가 있어요. 그걸 주고받는 걸 포착해서 관공서에 신고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예. 저는 그 대상자가 대통령의 배우자고 영문이라는 것뿐이지 예. 내 눈앞에서 인사청탁을 하고 국정개입을 하고 고급 선물을 받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는 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폭로를 한 거면 예. 나는 공익제보자인데 그 공익제보자를 몰래카메라 혹은 정치공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모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그것은 본질을 호도한 아주 사악한 공무원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자면 우리 백은종 대표께서도 너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최재형 목사 지금 방금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공작을 함께 이른바 획책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셔야 될 텐데 예. 시기를 지금 못 박았거든요. 예. 대통령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난 얘기를 이렇게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선거를 앞둔 시기니까 예. 즉 11월 27일에 첫 보도를 이거 서울의 소리를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니까요. 시기를 문제 삼는 대통령에 네,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 최재형 목사가 저기 이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예. 뭐 저희 서울의 소리에 넘겨준 게 아니고 MBC에서 보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그랬었죠? 9월에 MBC에서 보도하는 줄 알았어요. 예. 9월 달부터 언제 MBC가 보도를 하냐. 내가 자꾸 장인수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총선을 앞두고 이걸 보도를 하려는 게 아니고 9월부터 보도를 하려고 작년 9월부터 예. 했는데 예. MBC가 결국 11월 초까지 헐뜻 말뜻 그런 내가 보기입니다. MBC 예. 쪽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예, 예. 하다가 11월 초에 보도 예. 못 한다. 11월 한 10일 이때 예. 그래가지고 그럼 서울의 소리에도 보도를 하자 준비해가지고 11월 27일 날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이거는 취재형 목사가 김건희와의 좀 더 확실한 예. 이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 예. 또 한 번 더 만나기 위해서 취재형 목사님이 약간 동영상 제공을 늦춘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예. 저희가 서울의 소리도 취재형 목사님과 함께 정치 공작이라고 윤석열이 얘기했는데 서울의 소리는 정치와는 아주 무관하다. 예. 이 내용을 보도한 뒤에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야당 쪽 의원들한테 전화 한 번 오지 않았고 예. 오다가 다 집회 현장에서 만나면 인사를 했을 뿐이고 네. 저도 당적이 2004년
노무현 정권 때 열린 우리당 당적, 그때 당적 한번 가입하고 예. 그게 계속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어느 정당에 가입치 않았고 서울의 소리가 무슨 정치를 할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내세워서 예. 그 어떤 정치 진입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 오히려 김남국 의원한테 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어떤 법적인 거 뭐 좀 자문을 구하려고. 아 그러셨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안 해요. 만나자고 내가 요청했거든. 예, 예. 법률 자문을 받으려고. 예. 그런데 무슨 정치 공작입니까? 내가 만나자고 전화를 해도 안 만나는 국회의원들인데 예. 말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도가 됐지만 제가 꼭 쥐고 있었던 거는 아 그래 이 국정 초기니까 실수했겠지. 국정 초기니까 몰라서 잘했겠지. 정신 차리겠지. 예. 더 잘하겠지. 1년 동안 내가 진짜 이를 악물면서 기회를 본 겁니다. 예. 그러나 국정 쇄신할 의지도 없고 자정 능력도 없고 갈수록 더 이 윤석열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는 파탄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고 제가 특히 어느 시점에서 최종 결심을 했는가 하면 양평고속도로 변경 사건을 예. 내가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장문의 카톡 메신저를 보내면서 예. 내가 분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전해줬고 예. 오히려 나보고 김건희 여사는 목사님이 오히려 가짜뉴스에 현혹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최종 결심을 한 거죠 저는 최종 결심을 하고 우리 장인수 기자나 이명수 기자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 그 기회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총선을 앞두고 뭐 이걸 터뜨렸나느니 그런 어떤 시기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그 이 보도에 참여를 하면서 장인수 기자에게도 그렇게 실제 들었고 저도 처음에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왜 이렇게 1년 전 일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공유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오직 선거를 앞두고 터트린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전혀 앞뒤 관계를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 있겠다라는 지적을 함께 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론들이 대부분 지적한 이유가 이게 제2부속실이 없어서 그랬다.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그랬다. 이제 이런 대목들을 지적을 해왔는데 그에 대한 질문도 어제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의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네. 특별감찰관 내지는 네.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보좌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그 임기 초부터 감찰관은 이제 국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실은 받는 거 제가 저 사람을 뽑고 뭐 저 그 채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민정수석실이다 뭐 또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간에. 만약에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후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뭐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제2부속실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는 뭐 밝혔으나 실제 이런 일이 그 부속실이 있는다고 한들 예방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어서 뭐 저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기 민정수석실 감찰관 이런 거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이 뽑고 채용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건 뭐 사실 국회에서 추천하고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항변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뭐 제2부속실은 검토 중인데 안 할 것 같고요. 특별감찰관은 뭐 어림도 없는 얘기처럼 들려서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두 분도 보시면서 저랑 같이 좀 실소를 하시긴 했는데 자, 백은종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2부속실이 있어도 뭐 밀고 들어오는 거
밀고 들어오는 네. 것이지. 네. 예. 예. 그걸 막을 수 없다는데 최소한 제2부식 부속실이 있어서 예. 대통령 부인이 공식 접견을 했더라면 예. 최소한 김건희가 양다리를 올리고 가래침을 뱉으면서 그 불량한 자세로 그래도 목사님을 접견하지는 않았을 거다. 최소한 어떤 제2부속실에서 이 접견할 때는 예. 옷이라도 제대로 입지 않겠나. 예. 제2부속실이 있으면 최소한 김건희의 옷차림은 고쳐질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일정 관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하니까요. 부속실이라는 곳이. 근데 이제 대통령 부인에 대한 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로 우린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시각은 제2부속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목사님 같은 분이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개인이 박절하게 못 막는다면 이거 부속실이 있어봐야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당시에 부속실이 있어도 이거는 우리 아내가 박절하게 사람한테 이렇게 못 불기 때문에 이건 만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거다라는 강변이거든요. 제가 뭐 밀고 들어왔나요? 뭘 밀고 들어왔습니까? 뭐 앞에 뭐가 있었나요? 밀고 들어가게? 저는 여사의 아주 친절한 접견 일시 장소 그리고 비서의 친절한 추가 안내를 예. 받으며 정식 절차를 밟아둬서 예. 아주 아주 좋은 다가 예. 과일, 차, 예. 음료, 빵까지 잘 차려놓은 걸 대접받으면서 1차 접견 때는 2시간 40분 동안 접견을 했고 예. 2차 접견 때는 뭐 한 3, 40분 접견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의 지금 발언을 보니까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와대 대통령실의 직원들을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데 대통령이 뽑지 않고 결재하지 않으면 누가 뽑습니까? 대통령실 직원을. 물론 그 이제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무책임한 말이고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다 김건희 여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통령실의 권력이 행정 시스템이 그 김건희 여사한테 다 하나같이 몰려 있으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 자체가 제2부속실인데 뭐 대통령실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네. 다 김건희 여사의 인맥이고 네트워크이고 김건희 여사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예. 김대기 비서실장이 왕따를 당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아주 어떤 역대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부서 예. 제2부속실, 특별감찰실, 또 민정수석실 이것을 없애고 그것이 없는 그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김건희가 마음껏 선물 받고 뇌물 받고 청탁 받고 본인도 인사개입 입공개입을 했던 건데 예.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된다면 이 세 기구가 역대 어느 정부처럼 작동이 됐다면 이와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이 있었다 한들 최 목사 사건은 발생했을 거라고 지금 대변을 예. 늘어놓지 않습니까? 예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2부속실의 부속실장 비서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다 거기서 다 판가름을 하고 접견 일지 다 쓰고 그다음에 그 접견하는 목적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사가 나오면 복장까지도 다 관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내가 들어가니까 냉수 달라고 그랬더니 쌍화차 주세요. 쌍화차 가져와라 이렇게 비서한테 그러는 것처럼 이게 영부인이 어디 이럽니까? 그냥 영부인은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야. 비서들이 알아서 다 다가를 내놓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님 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요즘 건강 관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아니야. 예. 앉자마자 텔레비를 보니까 요즘 제가 우리가 텔레비 나오고 이렇게 정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부터 그냥 딱 물어보는 거야. 그냥 완전히 뭐 자기 정치지 뭐.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도 모르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 다 이름하고 맡겨놓은 거예요. 다 신경을 안 써. 예. 그런 가운데 권력이 이원화된 거지. 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이원화됐고 이원화된 것도 아니에요. 이원화만 됐어도 괜찮아. 예. 그냥
아바타 같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런 퍼포먼스 의전적인 것만 대통령의 위치에서 하는 거고 예. 그 막후의 모든 거는 김건희 여사가 다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말씀드리면 결론은 윤석열은 제2부속실이 뭘 하는 그 부속실인지 모른다. 예. 보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해봤고 예. 그냥 제2부속실을 코바나 콘텐츠 그 사무실 정도로 알고 있다. 밀고 예. 들어오면 들어간다. 예.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예. 정말 윤석열의 이런 저급한 무식함은 예. 우리 국민들이 저걸 보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예. 모르고 정말 저 말이 맞는지 맞는 걸로 생각한 분이 계시겠지만 예. 예, 제2부속실이 있으면 김건희 영부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선물도 차단하고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예. 저런 저급한 무식함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저로서는 절망감과 자괴감이 든다. 서울의 술 입장입니다. 예. 어제 있었던 대통령 대담 사전 녹화 미니 다큐 형식의 대담을 두고 특히 디올백 수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들 여러 사안에 대한 인식들 뭐 경제, 외교, 안보, 북한 문제 여러 가지도 나왔는데 저희가 오늘은 디올백 관련된 내용에 좀 집중을 하고 후반부에는 뭐 일본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올백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건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요. 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수정 국민의힘 이제 뭐 예비 후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수원 쪽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이제 이 분의 말이 바뀝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가 잠깐 준비했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최 목사님과 우리 백은종 대표께 좀 들어볼 건데요. 네 번째 저희가 준비한 영상 일단 자료로 만나보시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준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 없었어요. 예. 그분이 어떻게 보면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해요. 그러면 간첩에 의하여 덫에 빠진 사람에게만 사과 요구를 하는 게 그게 공정한 일이냐. 그럼 간첩을 검거하여 왜 그렇게까지 다 유포시키게 만들었느냐를 따지는 게 그게 우선이냐. 결국은 탄원 함정에 일종의 덫에 걸린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덫에 걸린 뭐 사람에게 또는 뭐 하여튼 동물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게 적당하냐 하는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잘 알지를 못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수정 교수가 JTBC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사가 사과하고 백을 돌려주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했다가 뭐 대통령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렇고 여당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고 최재형 목사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콕 집어서 이거 간첩일 수도 있다라고 이수정 교수가 언급을 했네요. 이분이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건 뭐 두 분 다 아실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백 준 사람은 간첩일 수도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간첩이면 김건희 여사는 간첩과 그동안 내통한 국가보안법이 적용돼야 되겠고 예. 간첩이 공여한 그런 선물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 이건 심각한 이거는 간첩과 공조한 예. 최초의 영부인 예.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수정 교수라는 말도 붙이고 싶지 않고 저 이수정 씨는 말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반드시 우리 변호사 통해서 오늘 중으로 고소고발 들어가고요. 간첩이라는 말, 종북이나 친북이라는 말도 요즘은 미국에서 고소고발 들어가서 25만 달러 승소를 했어요. 제 아는 지인 차종환 박사라는 분이 예, 예. 거기 이제 코리아타운에 아주 그 태극기 부대가 깐족깐족 종북이다 친북이다 이렇게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고소를 했더니 미국 법정에서 2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 간첩이라니요. 간첩이라는 육하원칙에 의한 검사 부인이니까 이수정 예. 반드시 그 제시 못하면 당신은 명예훼손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죄목으로
어떤 금융치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수정 씨 각오하세요. 예. 예. 제가 이수정 씨를 보면서 처음에는 좀 그 명품 수소 관련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예, 예. 아,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 이수정 씨는 이번 윤석열 신년 대담을 미리 예. 앞에서 실도 쳐주지 않았나 예, 예. 아, 사과가 안 할 걸 김건희한테 통보를 받았는지 예. 대통령실을 받았는지 사과를 안 하니까 미리 바람잡이를 좀 해달라 예. 다른 각도에서 나는 보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과할 필요가 있냐 간첩한테 예. 이렇게 받았으면 간첩을 잡아야 좋습니다 빨리 최재형 목사를 간첩으로 잡아가든지 뭐 진짜 간첩이란 벌써 잡으러 왔겠죠. 예. 그러면 간첩한테 뇌물을 받고 접선을 한 접선을 한 김건희는 공범이잖아. 예.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를 간첩 혐의로 빨리 잡아가라. 예.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서도 간첩 출연한 방송으로 여기 폐지. 나는 몰랐어요. 간첩인지 몰랐으니까.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여기 중에는 보수 분들도 오시고 극우 성향의 사람들도 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사건, 미국 청년 원비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2017년부터 방북금지를 시켰어요. 그럼 2017년부터 북한을 어떤 미국 시민권자도 못 들어갑니다. 언론인도 못 들어가고 종교인도 못 들어가고 보건복지 식량 의료 지원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갑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만 북미 정상회담 조율 때문에 갔었던 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들이 북한을 못 들어가는데 무슨 수로 간첩을 하고 그러면 또 난파 간첩, 고정 간첩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증거를 대십시오. 제 메신저 다 털어보고 모든 통화 내용 다 털어보십시오. 나는 북과 접촉한 일 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미국 교포로서 남과 북을 같은 관점에서 앵글로 바라보고 멀리 이역말리에 있다 보니까 정말 서로 아웅다웅 80년가까이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총칼을 아직도 겨누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서로 민족공조와 화해협력을 주장하면서 통일운동하는 통일운동가를 간첩이니 종북이니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니 이런 말로 매도하는 그런 분들은 근거가 없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고 모독을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응당한 그 발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소송할 것이고 이 한국 내에서도 소송을 해서 양쪽에 쌍으로다가 쌍특검 받듯이 부부가 쌍으로 특검 받아서 쌍특검입니다. 여러분. 예,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자기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받아야 되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은 그 사건의 발단은 부산 저축은행 부실 그 사건이 시발점이 됐고 그 담당 주임 검사가 윤석열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의 핵심 인물 김만배 누나가 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기준 교수 연희동 집을 사줍니까? 이런 게 다 밝혀져야 되고 이것을 허투루 수사하고 가짜로 수사하고 그냥 방패막이 은폐했던 검사들이 이번에는 특검에 의해서 그때 허술하게 검사했던 검사들도 수사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받는 쌍특검은 아주 인류 역사상 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쌍으로 특검을 받는 쌍특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적인 조치까지 개인적으로 당연히 하실 것이고 그간에 있었던 과오들이 또한 특검이든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아까 뭐 간첩 이런 운운을 하면서 덫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이수정 교수가 했거든요. 근데 그 덫에 빠졌다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표현인지는 저 제대로 영상을 다 안 보시고 타임라인을 뭔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하신 분들이 이것도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이거나 희생양이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보도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관련 보도를 요약본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는
덫에 빠진 희생양, 피해자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세우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아유, 이런 거 장난하지 마세요. 예,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니, 걱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유, 아유, 알았습니다. 네. 네. 저도 성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카카오톡으로 이 선물 사진을 찍어서 최재영 목사께서 이걸 언제쯤 드리려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친절히 물어보고 비서에게 답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덫이라고 한다면 모르게 덫을 놔야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들어가서 접견을 하는 것이 과연 덫이 놓인 상황이라는 비유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박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드렸으니까 이수정 교수도 다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고요. 예. 이수정이고 태영호고 황교안이고 저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제 때가 됐잖아요. 공천받으려고. 예. 저 따위 발언들 아부하는 거고. 예. 일단 덫을 놨다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짐승이니까 덫을 놓게. 그러면 나는 사냥꾼이고 저기는 뭐 짐승입니까? 짐승은 맞네.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제가 가진 방법으로 지금 언론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모든 유튜브 나오라는데 내가 다 나가고 예. 국회 정론관이나 국회 기자회견실 두 군데를 다니면서 기자회견했고 예. 그래도 이게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해서 제가 외신 기자 우리 백은정 대표님하고 클럽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맨투맨으로 외신 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매일매일 외신 기자 회견을 했어요. 예, 예, 인터뷰를. 예. 그 결과 이제 해외에서도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저를 나쁘다고 부정적으로 보도한 신문 기사나 방송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이 영부인을 지적하고 예. 한국의 시스템을 그런 문화를 지적하고 저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했지 그게 더 객관적인 거죠. 예.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대안을 내놔도 여기서 피해갈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가 나를 간첩으로 몰아가고 예. 영부인이 포섭 대상자로 설정을 해서 예. 나는 포섭을 시도했고 영부인은 포섭을 당한 피해자다. 예. 그래서 나는 가해자고 영부인은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 물줄기로 지금 밀고 나가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다 예. 보니까 조중동이고 뭐 온갖 그거 유튜버들이고 벌떼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 한기총이나 또 이런 대형 교회, 중형 교회들마저도 설교 시간, 성명서 뭐 이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를 이제 간첩, 이단 목사 예. 또 목사를 자처하는 뭐 목사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예. 제가 나빠야 제가 불순한 사람이라야 영부인이
보호를 받고 아 그래서 영부인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물을 받았구나 예.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어저께도 내가 청주 강연을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내 보도가 나오긴 나오는데 예. 아까 그 장면 영부인이 아 이런 걸 뭐 자꾸 가져오세요. 그것만 자꾸 방송에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앞뒤 자르고 예. 받기 싫은 거를 받은 그 워딩만 나온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자꾸. 예. 그러니까 지금 정직하지가 못한 거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언론 투쟁은 할 만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예. 이제 시국 강연을 통해서 현장에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투쟁을 할 겁니다. 이 대통령실과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 이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식으로 조사와 수사를 받고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지은 것만큼의 처벌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호미로 막을 거를 포크레인으로 막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반드시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제가 저걸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예, 네티즌들도 모르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디올백만 준 게 아니라 예. 샤넬 화장품, 예. 샤넬 향수도 디올백을 선물하기 전에 3개월 전에 가지고 들어갈 때도 이미 카톡을 통해서 샤넬 향수와 샤넬 화장품의 사진을 거기다 찍었더니 그때는 김건희가 직접 날짜를 정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은 직접 받은 건 샤넬 화장품, 샤넬 향수 그것도 한 200만 원어치 되거든요. 전체 한 500만 원어치를 지금 최재형 목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준 걸 얘기했고 그 후에도 자잘한 선물들을 받을까 예. 안 받을까 예. 해서 아까로부터 다 경비실을 통해서 갖다 놓으라 해서 갖다 놨고 예. 또 경호실에 뭔가 그 겉쪽에 맡기라 해서 맡겼고 예. 나중에는 그걸 다 받았다고 확인을 해주는 예.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김건희가 아크루시타 있을 때 한 행위를 보면 여러 창구를 통해서 뇌물상 선물을 받았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릴 건요 최재형 목사의 선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날 쇼핑백 3개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가 신원까지 밝혀줬는데 왜 수사를 안 냐 최재형 목사는 뭐 공작이니 간첩이니 자꾸 저렇게 하는데 검찰에서 일단 최재형 목사는 나중에 수사를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예. 이 사람이 정인이 묘소에 참배갈 때 김건희 뒤에 같이 갔던 그 남자인데 예. 이름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까지 서울의 소리가 확정을 해줬는데 예.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하냐 압수수색을 안 하냐 이 부분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더 우리 목사님이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네. 네. 예. 일단은 정리하자면 어제 대통령 대담에서는 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서 사과라는 표현도 안 나왔고요. 유감이라는 표현 자체도 아예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쉽다. 그런 뉘앙스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법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박정범 앵커가 질문을 통해서 실제 이 받은 디올백은 뇌물이냐 선물이냐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엄연히 나올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로 규정했다라는 그 말을 따서 질문한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뇌물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등장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본질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대담이라는 평가를 뭐 저희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 조중동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대담 중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기시다에 대한 높은 어떤 평가를 대통령이 하더군요.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였다면서 기시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목도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런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역사적인 관점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 그 대목도 좀 유익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일파인 거는 이제 나라가 다 아는 반데, 뉴라이트의 그런 인사들을 예. 내각에 거의 다 포진해놨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뉴라이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싱크탱크의 예. 요원이었고 예. 그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 싱크탱크의 아주 간부였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하니까 나라의 교육이 친일 성향으로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의 통일이 아주 반복, 반통일, 친일 이런 성향으로 지금 통일 정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부친이 예. 문무성 1호 장학생으로 예. 일본 가서 유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그 공부하던 그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어느 역에 내려가지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를 가보니까 뭐 도로가 깨끗하고 예. 사람들은 정직하고 이런 친일 발언을 한 것까지는 예. 외교성 발언이라고 좋아요. 그런데 예. 기시다도 좋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용군 그 배상 판결을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이거 배상하고자 하는 이거는 예. 반헌법적인 행동이잖아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예.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예. 그것을 삼권분립이 작동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을 뒤집어 엎고 예. 자기가 다시 이거를 이게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 배상하도록 한 죄를 줬으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은폐를 해도 괜찮은데 뭐 그것을 자랑을 하고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이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지만 통치는 이명박이가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명박의 그 뉴라이트 그것이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 작동이 되고 있고 대통령실 직원들 또 저기 뭐 김태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 얼마나 뼛속 깊은 친일파 아닙니까? 예. 이런 친일파들을 내각과 대통령실에 포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국정을 수행하니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냥 다 영혼까지 탁탁 털리게 생겼어요. 지금 돈 뺏기고 나라 뺏기고 독도 뺏기는 건 둘째치고 역사도 뺏기고 이런 위급한 이머전시 상황입니다. 이거 이게 사실은 그런데 예. 이거 국민들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강연을 하러 7, 8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면서 보다 못해 내가 이런 일을 공익제보도 하고 이렇게 나섰는데 예. 사실 제가 이렇게 판을 깔아놨으면 민주시민 여러분, 촛불시민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들불처럼 예, 이 정도로 해놨으면. 예. 예. 뭐 독도 얘기도 하긴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최근에 뭐 국방부, 뭐 외교부 다 독도나 우리 어떤 독도 주권 영토 주권과 관련된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대목도 사실 질문이 안 나와서 그냥 한일 관계 정상화돼서 너무 좋다. 기시다 정직한 사람이다. 강제징용 문제 또 기업들이 도와줄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법 제시가 아니었나 싶어서 좀 아쉬웠고 우리 백은종 대표께 여쭙고 싶은 건 대통령이 어제 지지율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국정 지지도를 물어보면서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거 때 지지율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지지율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전 세계 정상들이 지금 지지율이 들쭉날쭉하다.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이 들쭉날쭉한 것도 뭐 어찌 보면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항변처럼 좀 들렸습니다. 예, 저도 어떻게 보셔요? 예, 그걸 어제 봤습니다. 그 대목은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분은. 니플리 증후군 중증이 확실하다. 어제 윤석열의 신년 궤변을 들어보면서 예. 전부 거짓하고 있다. 특히 이분들은 국민들을 존중할 줄 모른다. 또 겸손하지 않다. 최소한 지지율 물어보면 제가 좀 부족해서 예. 지지율이 낮아서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뜸 나온다는 말이 세계 정상들의 지지율이 다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대태 기장 얘기 들어보면 김건희의 화술은 남을 비판하면서 남 탓을 하는 사람 니플리 증후군 중증이 내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그런 증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윤석열의 신년 궤변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큰일 났다. 예. 앞으로가 더 큰
큰 문제가 아닌가. 예. 저나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지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 죽기를 각오하고 이걸 알리고 윤석열의 그 손과 발을 좀 묶어서 예. 그 어떤 폭정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윤석열이 조금 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도 검찰총장, 검사 때 생각, 김건희의 의도를 대변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망감을 느꼈고 예. 이걸 어떻게 최재형 목사님하고 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 윤석열 집단에게 속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잊어버릴까 봐 마무리 지금 예. 중이신 것 같아서 예. 꼭 빠진 말씀이 있어서 예, 예. KBS 대담을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대통령이면 이 민주공화국의 그래도 주권국가의 대통령이면 신년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열어야죠. 예. 어디 이렇게 자기 유리한 것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박수 받는 데만 가고 의전 받는 데만 가고 곤란한 질문 받을까 봐 기자회견은 취소하고 이따위 그런 KBS 어영 방송에 사장이 있고 이런 앵커 진행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언론을 저기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지 내가 딱 하나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신고인이에요. 피신고인의 신분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자기가 타자화해서 제3자처럼 언급을 하잖아요. 자기 문제거든. 자기 문제인데 어떤 피신고인도 스스로 언론 대담이라는 형식으로 조사기관의 그 조사 절차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을 본인이 제3자처럼 말하면서 쉴드 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범죄에 가까운 그런 작태였어요. 어제 대담이 아니라 이건 KBS 대담이 아니라 테디 KBS 궤변이지. 예. 그래서 대통령이 분명히 과거에는 몰랐다 쳐도 이 보도가 나고 난리가 났으면 감사원에 신고해야죠.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자기 와이프가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신고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고 보관을 했다면 장물보관죄고 또 그것을 대가성으로 받았다면 뇌물죄고 여러 가지가 지금 그런 자기가 걸려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 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항변과 궤변과 합리화를 늘어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의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하게 하자고 뭐든지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시시비비가 분명해야지 또 용서는 용서고 화해는 화해지만 그 죄를 공직자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그 처벌,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그게 무법이거든. 그게 무법천지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빨리 거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고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그러면서 특검까지 이어져서 예.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노태우가 뭐 이제 그 중간에 받는 그 뭐 심판을 뭐라 그랬죠? 중간 평가라고 그랬나요? 네. 중간 평가를 받듯이 이제 집권 2년 차에 내 올 5월이면 5년 차인데 내가 볼 때는 중간 평가를 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조용히 내려오면 그래도 자진 사퇴하면 국민들이 점수를 줘. 범인들이 자수하면 그래도 점수를 주잖아요. 네, 형량을 좀 낮춰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탄핵으로 하고 버티고 이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두 사람이 자진사퇴해서 온 국민이 평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온 국민들은 지금 잠수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숨을 참다 참다 수면으로 나오기 일보 직전처럼 갑갑하고 숨 막히고 너무 고통스럽고 민생은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야당이나
쳐부술 생각이나 하고 야당 지도자들이나 깨부술 생각, 그냥 잡아 쳐놓을 생각이나 하고 박수 받는 데나 가고 매일 같이 12시 넘으면 나와가지고 경호원들, 경찰들 귀찮게 종로 쪽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새벽에 들어가고 늦게 출근하고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예. 많이 격앙되셨습니다. 네. 예, 마무리 발언을 해주셨고 우리 네. 백은종 대표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는 윤석열의 이런 행태에 대해 잘 아는 분들이 아닌 잘 모르는 분들한테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에서 제가 5년 이상 지금 윤석열 취재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친척 녹취록 또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이번에는 최재형 목사의 이 영상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윤석열한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좀 나아지겠지. 이런 분들 매우 제가 보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최소한 몇십 년을 그런 행태로 살아온 사람이죠. 이번 KBS 대담에서도 남탄만 했지. 내가 잘못했다. 최재형 목사 그 디올백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인정이 많아서 뿌리치지 못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생각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당신들의 자식과 손주들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막아야 되고 제2IMF 같은 경제 파탄을 막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경제는 뭐 10년 이내에 되살 수 있지만 이 사회 통념상 이 어떤 도덕, 관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이 사회 통념의 어떤 예의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또 정치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 또 정치인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서 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풍토가 없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보면 날마다 가서 이재명 욕하는 거 외에는 없고 예. 그렇지 않아요. 이런 비열한 검사 독재 정권이 우리 국민을 피의자 신분에 놓고 보기 때문에 네. 어저께 KBS 대담 같은 그런 궤변이 나왔고 한동훈이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70%가 사과를 하라고 여론조사가 나왔어도 사과는커녕 먹는 사과도 내놓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대해서 윤석열한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좀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생각을 접으시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윤석열의 이런 어떤 권력을 빨리 해체시키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길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설 명절 앞두고 간곡히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홈그라운드가 서울의 소리니까 타방송에서는 내가 못하지만 제가 제보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보자들이 많은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최재형 TV라고 하는 제 유튜브가 개설됐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제 모든 연락처 이메일이 있으니까 대통령실의 내부 고발자도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국힘당의 내부 고발자들도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총공과 건진법사 내부 고발자나 제보를 해주실 분들은 최재형 목사 TV에 들어가시면 제 채널 아트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제 정보도 있고 후원 계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제보에 응해 드릴 거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특집 방송 저희가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 어떤 질문을 했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도 중요한데 나오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질문과 나오지 않은 답변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두 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생이 어렵다. 지금 이제 설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과 한 박스에 요즘 7만 원, 8만 원 합니다. 소고기만큼 비싼 사과가 되어 있고요. 어제 대담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과가 얼마나
비싼지에 대한 질문도 사실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의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왜 만나주지 않는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그리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된 것, 그리고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1심 유죄건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 대통령이 응답해야 될 질문과 답변들이 너무 많았는데, 어제 사전 녹화 대담이어서 그런지 또 KBS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부분들이 편집되거나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도 이 대담은 우리 헌정사의 길이 남을 사전 녹화 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디올백 수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눠봤고 대통령의 대담 저희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최재형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특집 방송 함께했고요.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정확하게 이 서울의 소리에서는 최재형 목사님의 단독으로 방송이 되는 천공과 관련된 특집 보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미 홍보가 되어 있고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댓글로 몇 분 말씀 주셨는데 정확하게 오늘 오후 3시에 천공 관련 특집 보도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시청해 주십시오. 또 널리 알려주십사 부탁 말씀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살짝, 네, 살짝 거들면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본 방송은 아닌데 설날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또 바쁜 가운데 좀 이렇게 안정을 취하시고 휴가를 보내시는 중인데 뭔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안주거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천공과 관련된 영상을 한 30분짜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알람을 맞춰놓으시고 하셔서 서울의 소리에서만 나가는 이 특집 천공의 커튼 뒤에 가려진 그의 모습,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와 천공은 어떤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것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그냥 안주거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이게 이제 일부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또 예정이 돼 있다고. 네, 그것은 아마 예. 또 이제 조만간 예. 그것도 이제 어떤 취재한 것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근데 요거는 그냥 거의 천공의 워딩만 그대로 담은 겁니다. 예. 천공의 영상만 주로 예. 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예. 깔끔하게 예. 무슨 기자가 리포트하는 것도 없고 예. 군더더기가 없고 예. 그냥 천공의 영상이 자막과 함께 나가는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시면 천공이 어떤 국정농단을 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지 아마 잘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최재형 목사, 백은종 대표, 그리고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